화성 시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일부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중증 장애인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활동 보조 인력을 지원받는 시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는 지난달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중증 장애인들에게만 지원했던 활동 보조 인력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해 장애인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중증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기존 중증 장애인들에게만 지원했던 활동 보조 인력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 시간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증과 경증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지원 시간 기준 602시간에서 192시간으로 68%가 감축됐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지금껏 24시간 활동 보조 인력의 도움으로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살 수 있었다며 하루아침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중증 장애인들을 다시 사회에서 단절시키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저와 같은 최중증 장애인들을 다시 시설로 들어가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 지원 사분이 한시라도 옆에 없으면 물한 모금조차 마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들도 활동 보조 인력이 없이는 양육에 한계가 있다며 시의 개편안을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밤에 활동 지원사가 없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해요. 불안에 떨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어 건강에 많은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경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경기 지역 34개 장애인 단체는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화성시의 개편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활동지원 계약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들 닿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화성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존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개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중증 장애인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들 이제 이분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일방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 화성시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편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월 10시간에서 192시간을 지원하는 것은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 내용이라며 예정된 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 단체는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기 뉴스 김성원입니다.